너무 꺼먹게 되면은 짜장이 나중에 보면 완전 시커먼스가 됩니다. 여러분 시커먼스 아세요? 옛날에 되게 큰 유행어였는데. 안녕하세요. 옥상TV 여기옥입니다. 여러분 그 짜장면 좋아하시죠? 저는 가끔 짜장밥도 먹는데요. 오늘 한번 짜장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짜장을 하면 보통 이제 춘장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이게 가루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. 오뚜기 뭐 협찬받은 건 아니지만 오뚜기 것도 뭐 청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뚜기 걸로 한번 가루로 된 걸로 짜장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뭐 내가 볼 땐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소스만 만들면 밥을 먹어도 되고 뭐 면을 먹어도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따라서 잘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재료 한번 보실게요. 이거 소스 100g이라서 4인분이라고 하니까 2큰술이면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양파, 마늘 3개, 그리고 고기. 와 이거 고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얼은 거야. 얼은 거 제가 썰었는데 100g 좀 넘게, 150g 정도. 집에서 먹으면 고기 좀 많이 넣으면 좋잖아요. 시중에 가서 사 먹으면 이 고기 많이 안 주거든요. 집에서 먹을 때 좀 많이 넣어야지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. 재료는 이 정도면 돼요. 자 고기는 썰었으니까 양파랑 마늘만 썰면 되겠죠. 양파 하나, 그 다음에 마늘 3쪽. 마늘 뭐 집에 만약 생강 같은 거 다진 거 있으면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뭐 최소한의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요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파랑 마늘만 넣을게요. 그리고 양파는 그 크기는 뭐 각자 알아서 한 2cm 크기로 썰어야 되고 좀 더 크게 썰어도 상관없어요. 나는 칼집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좀 더 저보다 더 크게 썰으셔도 돼요. 또 양파를 이렇게 살짝 완전 익은 듯이 안 익은 거 그런 걸 또 먹는 맛도 있거든요. 자 이래서 재료가 완전히 준비가 됐죠. 소스 아주 쉬워요. 일단 굴소스 그리고 간장, 진간장 하시면 돼요. 일반 양조간장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약간의 설탕, 그리고 이제 뭐 볶을 때 필요한 식용유 이 정도만 있으면 완벽하게 맛있는 짜장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돼지고기를 목살로 사용했어요. 근데 만약에 삼겹살 있으면 삼겹살로도 되게 맛있습니다. 기름이 좀 많은 게 훨씬 더 맛있어요. 만약에 그냥 안심내 이런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저는 기름이 적당히 있는 그런 돼지고기를 권합니다. 팬에 기름 한두 큰술을 좀 넣어주고 고기를 넣고 익혀주세요. 아 고기 많다. 이 정도 먹으면 또 먹을 맛이 나요. 그리고 여기에 마늘도 다진 마늘 있죠? 같이 다 볶아주세요. 고기를 완전히 익혀가지고 고기에 있는 기름을 좀 빼주세요. 뺀다는 건 버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름 끼는 거를 이 팬에다가 좀 뽑아낸다는 거죠. 고기가 살짝 익히는 것보다 이렇게 바삭 익히면은요 너무 그 딱딱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다 양파가 들어가면 양파 볶고 양파 수분이 또 고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럼 고기가 완전히 바삭하면서 뭔가 부드러워 그리고 또 볶아내면서 그런 감칠맛을 굉장히 대줍니다. 자 그래서 고기를 완전히 바삭 익힌 다음에 여기에 간장 숟가락으로 그냥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. 딱 고기를 향 좋게 굴소스도 한 큰술 여기에 양파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 짜장가루 있죠? 짜장가루 가득 푹 퍼가지고 하나 반 정도 같이 볶아야죠. 짜장면 보면 그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. 여기에 설탕 제가 들어간다 그랬죠? 설탕 안 주셔도 돼요. 왜냐면 양파 자체에 단맛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만 뭐 이거 콩고집이라고 하나? 이거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만들 그 짜장 소스는 간짜장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물을 넣지 않습니다. 그냥 이대로 먹고 완성이에요. 자 이래서 완성이 돼서 밥 위에 넣겠습니다. 이 짜장 소스가 약간 색깔이 뭐 안 검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얘는 시간 지나면 또 검어져요. 이 상태가 양파 색깔이 같이 나올 때가 제일 맛이 좋습니다. 밥 위에 이 정도만 남고 이래서 맛있는 간짜장밥이죠.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맛있는 짜장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원래 안 넣으니까 완전 간짜장 맛이네. 제가 설탕을 한 꼬집 넣었잖아요. 설탕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자체에도 양념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. 넣어도 맛있고 안 넣어도 맛있고. 설탕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물론 요즘 짜장면은 되게 달긴 합니다. 되게 달긴 하는데 저는 약간만 넣긴 하지만은 이거는 안 넣어도 충분히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넣어도 맛있긴 합니다. 그리고 짜장면 색깔이 처음 볶을 때 검어지지 않다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 시간 놔두면 점점 검어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너무 검게 되면은 짜장이 나중에 보면 완전 시커먼스가 됩니다. 여러분 시커먼스 아세요? 옛날에 되게 큰 유행어였는데. 괜찮네. 잘 보셨나요? 요즘 하도 그 가을 짜장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을 짜장 물어봐가지고 제가 가을 짜장 한번 만들어봤거든요. 아 좋네요. 예. 양파 좀 큼직한 거 하나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큼직하게 한 큰술 반. 그냥 뭐 푸면은 두 큰술 밥 먹는 이런 숟가락으로 두 큰술 넉넉히 넣으면은 딱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이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가루 짜장을 하면 한번 쓰고 또 보관하기 쉽잖아요. 이런 걸로 한번 집에서 쉽게 재료도 쉽잖아요. 그죠? 고기랑 양파 마늘만 있으면 되니까. 소스는 뭐 더 쉽죠? 굴소스, 간장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충분히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면이 좋아하시면 면 삶아서 드셔야 되고 다만 밥으로 드실 때는 면보다는 조금만 아주 조금 싱겁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. 면으로 먹을 때 딱 맞는데 밥으로 먹을 때 약간 짤 수도 있거든요.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그거 감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 맛있는 이 간짜장 덮밥이라고 되죠? 간짜장 덮밥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.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